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후인을 하지 말아야겠다. 왜 카메라만 키면 고개를 숙여? 어디 가는데? 몰라요. 차도 안 가지고 지금. 제가 진짜? 몸무게가 지금 코어만 6kg인데요. 생각보다 층고도 높고. 제가 이제 이사를 좀 하려고 건물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첫 번째 또 보러 온 매물인데 생각보다 환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아서. 넌 왜 좋은 거 같은데? 좋은 거 같아. 나는 왜? 기운을 볼 자이잖아요. 아, 오늘 무슨 색이었어? 넌 색깔로 얘기하잖아. 색깔로 얘기하면 약간 연한 연두색. 오! 좋았어. 내 지금 사무실은 무슨 색인데? 거의 검은색. 아니, 뭐 이 새끼. 뭐 이 새끼. 요즘 벤치는 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웃기지만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70 다음에 바로 120kg로 갑니다. 70 정도 되면 딱 가볍게 한 20개 할 수 있을 정도. 그 다음에 120이 되면은 아 이제 좀 힘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인 것 같아요. 120을 한번 하고 제가 요즘 벤치프레스에서 뭘 신경 쓰는지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. 요즘 저의 벤치프레스는 후인을 많이 하지 않아요. 후인을. 이 후인을 왜 많이 안 하냐면 그런 거잖아요. 결국에 벤치프레스는 주동근이 뭘까? 생각해보면 가슴이죠. 가슴이 주동근이니까 가슴을 써야 돼. 근데 후인을 하면은 이미 가슴이 다 늘어나 있잖아. 그렇죠? 가슴을 어떻게 수축해? 수축시킬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뭔가 이 힘을 잘 못 낸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근데 또 어떤 생각이 또 꼬리를 무냐면 그 머신 체스트 프레스 아무거나 있죠. 뭐 앉아서 밀든 뭐 밀든 이렇게 머신 체스트 프레스에 제가 앉아보면은 제 진짜 미는 힘이 세거든요. 거의 어떤 기구라도 거의 맨 끝에다 꽂고 다 밀 수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미는 힘이 엄청 센데? 라고 생각해보니까 머신 체스트 프레스에서는 저는 후인을 하지 않아요. 하강은 하지만 후인을 하지 않으니까 가슴을 잘 쓰는 거야. 이렇게 빡빡빡. 그럼 벤치프레스에서도 후인을 안 하는 게 좋지 않나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마치 이런 거죠. 스쿼트를 할 때 스쿼트가 물론 뭐 다리 전체 운동이지만 대퇴사두를 좀 더 많이 쓰죠. 근데 대퇴사두를 더 잘 쓰기 위해서 햄스트링을 수축시킨다는 생각으로 내려가진 않죠. 그러니까 레그 컬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내려가진 않잖아요. 근데 벤치프레스는 뭔가 후인을 강하게 하면서 내려간다는 게 아 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. 아 그래서 벤치프레스에서 후인을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깨달음이 올랑말랑 하고 있는 단계. 후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면 딱 이 각도에서 찍으면 되거든요. 지금 130이면 여기 흰색깔 하나 꽂혀 있거든요. 후인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내리면 후인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처음 셋업을 할 때 후인을 하지 않는 거죠. 그냥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그립 잡고 등 상부만 잘 말아놓고 하강만 하고 이런 느낌입니다. 한번 같이 보시죠.
보세요. 만약에 제가 후인을 했다면은 조금 더 뭔가 얘가 모였겠죠. 하지만 후인을 하지 않고 들었다가 그냥 후인을 하면서 내리는 거야. 그렇지? 이게 진짜 후인이 되죠. 지금 후인 안 됐죠. 그렇죠? 요런 자세. 요거를 제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그게 훨씬 편해졌어요. 그냥 훅 훅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거 외에도 제가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데 꼬리부터 말하자. 왜? 제일 바삭하니까. 그리고 지느라고. 왜? 다 맛있으니까. 팥이 진짜 많다. 아, 또 고민의 시작이구나. 자, 그래서 137.5까지 했습니다. 이제부터 5세트 더 남았습니다. 운동 끝입니다. 벤치프레스는 이게 쉬워 보여도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. 어떨 때는 아 벤치프레스 너무 쉽지 하다가 와 너무 어렵다, 아 너무 쉽다, 이거를 그 반복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 걸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, 제가 유튜브를 한 5년 넘게 했으니까 5년 동안 봐주시고 계신 겁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갑니다.